선거법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를 앞두고 6.1 지방선거에 따른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제 오영훈 지사를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상장 기업 관련 업무 협약식,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특정 단체 지지 선언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려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 하면 이제 돈이 걸려 있다는 건데, 이번 기소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검찰이 그 수사를 좀 시작하면서 오영훈 지사 캠프에 있었던 그 지금 현재는 좀 도청 그 공직 라인에 있는데 그두 명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연루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해왔고요. 다만 기소 대상이 오영훈 지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반반 정도에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결론은 기소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저도 의외다 좀 이렇게 의외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적용 혐의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도 적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좀 법정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입증되고 또 오지사의 입장에서는 좀 방어를 할까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쓰는 말이지만 법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오지사는 뭐 지금 현재 무죄지만 검찰이 기소를 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그 과정에서 검찰의 공격과 오지사 측의 방어가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오지사가까지 기소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지만 막상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지사도 포함이 됐고 또더 나가버려서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오지사한테 정치자금법까지 혐의를 두 가지를 끼워넣었다라는 건 검찰이 그 상당한 입증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액수를 정확히 밝혔어요. 550만 원. 네, 550만 원. 그 부분 역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550만 원이라는 수치를 밝힌 거고. 그랬으면 이제 거기에서 오지사가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공수가 있겠지만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지사까지 같이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혐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소된 사람이 전부에서 다섯 다섯 명, 명인데 혐의 내용은 크게 좀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는 오영훈 선거 캠프를 좀 운영할 당시에 20개 그 상장 기업 그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오지사가 이렇게 발표를 한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 특정 그 비영리 그 법인 단체가 오지사를 이렇게 좀 지원하기 위해서 캠프 내에서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부분,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좀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좀 도내 좀 주요 단체들 이렇게 좀 지지 선언을 좀 기획했다. 이두 가지를 검찰이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이렇게 좀 적용받는 혐의를 보면 일단 그 비영리 법인 단체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선거 캠프에 오영훈 후보 선거 캠프에서 다른 기업체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선거 운동을 좀 지원했다라는 그 혐의를 좀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그 비영리 법인 단체 대표가 또 다른 그 당시에 좀 선거 캠프로 오게 했던 한 컨설팅 업체죠. 그 컨설팅 업체에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 돈은 550만 원이라 이 돈은 좀그 당시에 업무 협약식 비용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좀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협약식 비용이기 때문에 업무 협약식은 곧곧 오영훈 지사를 위한 후보의 것이다. 그 선거운동 지원을 위한 행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 후보 역시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별개다. 그 550만 원의 돈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고 알지도 못했고 또그 돈은 그 양자 간에 즉 비영리 법인 단체와 컨설팅 업체 간에 오간 것이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놓고도 아마 법정 공방 과정에서 좀 치열한 아마 그 좀 서로 좀 주장이 아마 팽팽히 좀 맞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이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게 그 비영리 단체와 컨설팅 대표 간에 550만 원의 거래는 있었다. 라는 건 명확한 거고 이 지금 A 업체가 A 비영리 단체가 이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그리고 그게 도 외에서도 데려왔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가 데려왔고 그리고 이게 선거 운동 왜냐하면 오 지사가 가장 먼저 1호 공약인 상장사 20개 기업 유치 그거 관련된 공약을 만들 수 있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을 데려왔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다. 선거 그러면 이 비용은 선거 정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뭐 정치 자금법 위반하니까 굉장히 좀 무겁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영훈 지사가 받고 있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내용 보면 이게 정치 자금법 위반이 맞는가 이렇게 처음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측 설명을 이렇게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확인해 보니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건 전제는 그 비영리 법인 단체가 컨설팅 업체에 준 그 550만 원이 정말 그 캠프 내 행사 비용을 준 것이라는 이 전제가 성립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적용이 힘들지도 않겠나 좀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또 유심히 본 거는 성관위가 그 비영리 법인 단체를 고발한 거는 5월 10 며칠 네. 그 아마 중순쯤에 행사한 것 때문에 해서 바로 뒤이어서 5월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인데 검찰 발표 자료에 보면 550만 원을 준 시기는 6월로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미 그 고발이 됐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줬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약간 그 설명할지 나중에 네. 한번 그 좀 논리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이 550만 원 이 자금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영훈 지사는 뭐 당연히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날 이제 곧바로 이제 반발 이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현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화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다. 소위 이제 강한 표현도 이제 서슴지 않았고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까지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튼 오 지사 입장에서는 뭐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거는 아마 정치적 그 좀 우리가 전국 현안에 있어 갖고 지금 일련의 검찰이 그 타켓이 이재명 후보 대표라든지 그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오 지사 역시도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당시에는 비서실장을 이렇게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일환으로서 좀 타깃이 된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 뭐 재판이 이렇게 개시가 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갖고 일단 공방을 좀 벌일 수밖에 없는데 오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단체들의 지지 선언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된 게 아니다. 네. 단순한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굉장히 좀 적법한 일련의 행위였지 선거 캠프 내에서 단체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기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그 업무 협약 같은 경우에도 좀 업무 협약 이렇게 체결했다는 당시 그 보도자료 내용 또 뭐 이렇게 서명했다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당시 좀 과하게 좀 표현됐고 자신이 직접 뭐 서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해명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도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 그 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 게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관리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550만 원 정치자금법 역시도 전혀 뭐 선거 사무실에서는 뭐 대납이나 이런 걸 좀 비용 처리를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 지사의 해명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가장 궁금한 건 협약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발적 행사였다. 거기까지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게 네. 선거사무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아니 그 당시에 제주 도내에 장소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사무소가 넓은 공간이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 그분들이 와서 그 선거 바쁜 기간 중에 와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그걸 제공했다라는 건 검찰에서 당연히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다. 자기들이 선거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근데 과하게 표현됐고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진 않았다. 근데 분명히 그때 그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본인은 참석은 했거든요. 네. 그러면 협약서에 사인을 과연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과하게 생각이 됐다면 그 당시에 이 해명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가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랬다. 네. 이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지선언 관리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후보자 뭐 대선 뭐 이런 데서 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돼 있지만 문제는 그 지지선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 수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이 안 했을 수는 있지만 밑에 그 같이 기소된 정무라인의 지금 도청의 정무라인 그분들이 관여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소가 된 거고 거기에서 검찰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겠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지 선언을 유도했다면 검찰이 그럼 유도했다라는 점을 어떤 그 합리적 그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판결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그다음에 뭐 이제 알려진 게 휴대폰과 노트북이 예. 이제 압수수색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왜냐 그러면 지금 오 지사는 탄압의 비수라는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검찰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잘못하면 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도 자료로 제가 검찰이 최근에 들어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배포하는 걸 처음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렇듯이 했다라는 건 검찰은 자신 있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오영우 지사도 최근 뭐 변호인 뭐 준비를 했고 뭐 앞으로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부터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하여튼 오영우 지사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뭐 취임 초기여서 새로운 사업들 지금 잔뜩 벌려놨고 뭐 엊그제 이제 조직 개편안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기소는 뭐 되면서 일단 뭐 불안한 감은 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큰 당장의 사업에 뭐 차질을 빚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좀 재판이 이렇게 개시되면 오영훈 지사가 직접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재판 대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어갖고 좀 도정 업무에 좀 집중력이 다소 좀 이완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좀 재판의 좀 결과에 따라서도 좀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나왔다. 그래서 지사직 그 유지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뭐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지사직 그 유지가 된다면 아마 항소나 상고를 이렇게 포기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재판이 아마 1년 이내에 빠르면 1년 이내에 전부 깔끔하게 좀 매듭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그럼 아주 지리한 법정 투쟁을 좀 갈 수밖에 없고 또 오 지사도 도정 업무보다는 재판 대응에 더 신경을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최소 뭐 1년 내지 2년까지도 재판 대응에 이렇게 좀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 1심 판결까지는 좀 그래도 좀 약간 도정 운영은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아주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직선거법 재판기관 규정에 따르면 뭐 1심이 이제 공소 제기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니까 내년 5월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3개월에 다 하면 내년 11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말씀대로 1심에서 유지, 뭐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어차피 이거 1년은 가는 그렇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레임덕 현상이 결국엔 발생하지 않을 거냐. 왜냐 그러면 벌써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사 문제를 갖고 벌써 불만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부 라인이 지금 흔들렸을 때 그러면 이 과정을 특히 지금 조직개편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의 연관성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뭐 어떤 업무 이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